안녕하세요, 홍수장입니다. 글쎄, 좀 신경이 복잡하다고나 할까요? 뭐, 가볍게 내가 교류하고자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운영했던 유튜브인데, 현재 저의 상황은 유튜브 구독자가 한 4천 명 돼요. 여기서 구독하시는 분들보다 빠져나가는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계속 그 자리를, 그 숫자를 맴돌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2011년도에 유튜브를 만들었을 때 영상을 통해서 국제사회 페이퍼크래프트 하는 친구들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제가 유튜브를 이용해서 영상으로 그 해결책들을 보내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어떤 컨텐츠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했을 뿐이에요. 기술적 교류를 수단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초창기 저의 회원은 네이버가 한 6천 명 정도 네이버를 통해서 그다음에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한 4천 명 유튜브 같은 경우도 초기부터 빠르게 올라가서 한 3,800명 정도 상위에 유지하면서 접속하는 국가들도 뭐 캐나다, 미국, 뭐 프랑스,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에서 접속을 했었고 나이대들이 보통 30대에서 60대 사이에 시청자층이 형성이 된 그런 채널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제 직업과 이용해서 하다 보니 유튜브에서도 이런 페이퍼크래프트와 관련한 영상들 계속 올리는 것들이 내가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지만 무언가를 제작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영상들은 굉장히 많아요. 많고 저 또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 속해서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저의 경제적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초 시작 자체를 제 커뮤니케이션은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었고 그런 유튜브 채널 키우기보다는 우선 이 페이퍼크래프트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는데 너무 뭐라 그럴까 어떤 기초적인 단단한 기반이 없이 뭐든지 새로운 정보들을 추합해가지고 새롭게 처음으로 알려져야 되다 보니까 그 결과물에 대한 그 과정이라든가 제작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것들이 현재 유튜브에서 다른 뭐 예술 디자이너나 취미거리로 알려주시는 분들의 방법처럼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간단하게 빠르게 수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 단점들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그냥 흥미거리 위주로 올리는 것도 제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고민 중이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했던 거고 그 종이 비행기 올렸던 것도 마찬가지로 스페인에 있는 그 비행기 협회에서 자꾸 이제 이 웹이라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종이 비행기 만드는 방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 때는 뭐 배꼽 비행기라든가 뭐 화살 비행기라든가 한 두세 가지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한 20가지 이상이 넘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용을 해왔었고 굉장히 한 몇백 년된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떤 특정 국가에서 우리가 최초다라든가 이런 엉뚱한 주장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페인 종이 협회에서 다른 나라 제가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다 보니 자기네들이 제작한 종이 비행기가 다른 나라의 저작권에 또는 다른 사람들이 제작한 결과물이 있느냐라고 확인.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은 있고,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영상으로 몇 개를 올렸던 거예요. 종이, 비행기 만드는 방법을. 그렇게 하고 종이 비행기 만들 때 치수 재는 거라든가, 아니면 종이 비행기 창작할 때 이런 부분들의 소프트웨어들이 도움이 됩니다 하고 보냈던 거예요. 그때 한,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래서 지금도 그게 영상이 남아있는 것이고, 뭐, 카자흐스탄이나 동유럽 쪽에서 이제 페이퍼 커팅에 관한 패턴 부분에서 자기네 것들을 도용한 것 같다라는
어떤 인터넷에, 아시아 국가에서는 어떤 인터넷에,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기가 개발한 도안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확인할 방법이 없느냐 해서 이제 제가 도안은 이런 쪽에 많은 사이트에 올라와 있고 현재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패턴 문양을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해왔다라고 이제 정보를 줬었고 그러니까 그런 정보 단계에서 지금 몇 개 남아있는 영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활성화시키거나 저의 구독자를 확장시키는 데는 페이퍼크래프트를 가지고 좀 더 오랫동안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한국 친구들이 들어와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대답을 하다 보니 야 이거는 뭐 외국 애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한국 학생들하고 아니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Q&A를 조금 강화하다 보니 이제 엉뚱하게 지금은 외국 친구들 다 빠져나가는 상태예요. 자기들 거 얻을 거 다 얻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꾸로 한국 친구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우리 그 고발정신 투철한 이런 우리 회원들께서 종이 공예는 더 이상 하지 않으시냐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홍수상 채널은 오로지 한국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채널로 저는 꼭 쭉 갈 겁니다. 그리고 페이퍼크래프트에 관한 것들은 다른 채널을 개설을 해서 별도로 좀 체계적이고 좀 더 제 욕심에 그동안 뭐 방송 활동도 했었고 올해는 페이퍼크래프트 생활을 해왔다는데 단순히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이렇게 제작하는 과정 정도가 아니라 스케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시뮬레이션하고 결과물까지 내는지를 짧게 함축하려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과 소프트웨어와 도움이 필요한 인원과 장비가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별도의 채널에서 페이퍼크래프트를 중심으로 이제 따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고 이 홍수장 채널은 오로지 그냥 여러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그런 채널로만 이제 성장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 시간 지금 제가 한 1년 쉬었다가 지난 10월부터 다시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쭉 지금 제가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다른 국가들은 거의 다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냥 대한민국이 85%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30대에서 60대들은 다 떨어져 나갔네요. 18세에서 24세가 한 75%, 25세에서 34세가 24%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제 홍수장 채널의 구독자들의 통계예요. 그러니까 제 뜻대로 된 거죠. 뭐 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뜻한 바대로 한국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더 강화하는 것들에 의지가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청년들이 주로 제 영상을 본다는 것 이것에 만족하고 다만 몇 명이라도 이 친구들의 제 영상을 봐주시는 이 친구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제 진도를 진행하려고 그래요. 단순히 Q&A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실질적 자료와 정보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올렸던 종이와 관련한 영상 몇 편을 보시고 지금 계속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 채널에서는 페이퍼크래프트와 관련한 막 영상 이거는 좀 자제할 것 같아요. 따로 그거는 나중에 채널을 제가 지금 정리해야 될 게 커팅부터 그냥 종이 우리 한국말로 하면 종이 오리는 기술로만 제작해야 될 컨텐츠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분류를 하자면 이런 거죠. 종이로 꽃을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을 쫙 나열해 본다든가 또는 곤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조류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이런 종이를 단순히 오려내는 실루엣 커팅 기술뿐만이 아니라 하프 폴드 커팅이라 그래가지고 끊김없이 한 번에 오려가지고 그것들을 떨궈내서 조립을 하면 곤충이 되고 새가 되고 동물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유럽에서는 해왔단 말이죠.
그런 기술들은요, 인터넷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그런 기술에서 출발해서 이제 유럽에서는 카드 모델이라 그러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페이퍼 모델이라 그러죠. 그걸로 종이로 도면을 작성해 가지고 뺀 것으로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자동차든 캐릭터든 뭐 이런 조형물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도면을 제작하는 기술도 갖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종이와 관련된 예술 디자인 분야의 사업들이 국제사회는 굉장히 다양하게 또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종이 접기만 알고 살았죠. 일본이 전해준 종이 접기만이 종이를 활용한 공예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조상님들이 예전부터 공예라는 걸 해왔는데, 공예라는 개념으로 해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종이를 실질적 생활 문화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해서 썼기 때문에 공예란 말로 전승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생활 문화로 전승이 됐어요. 예를 들자면 60년대까지만 해도 딸 가진 부모가 딸을 시집 보낼 때 이제 혼수를 마련할 때 그 시댁집에 가가지고 사용할 밥그릇이라든가 숟가락 뭐 이런 그릇들을 직접 독이 가지고 제작을 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이 내 딸이 그런 무거운 도기들을 사용하는 게 안타깝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절에서 만들다 남은 짜투리 종이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 준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라도나 강원도 같은 종이 박물관에 가시면 종이를 가지고 물독을 만들고 밥그릇을 만들어 놓은 자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이로 만드는데 물이 안 새냐고요? 그 들기름 처리해가지고 방수력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종이를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고 갑옷을 만들어 입고 생활 집기들을 만들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생활 용품들을 종이를 활용한 게 너무너무 많아서 국제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의, 그래서 우리는 공예 작품으로 무슨 예술품으로 활용한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 활용해왔던 종이 공예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적절하게 국제사회에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웹에서 제가 활동했던 거는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각국 나라에서 자기네들의 전통 문화고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종이 기술들을 보여줄 때마다 그것들을 반박하거나 그보다 좀 더 우월한 기술들의 작품들을 만들어서 올려놨던 거예요. 그래서 웹에서는 현재까지는 아, 한국에 홍수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정도는 알고 있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많은 사람들이 웹에 어떤 종이와 관련한 공예를 올렸을 때 좀 더 조심스럽게 올리는 편이에요. 지금들은 대부분. 그러니 그동안 제가 10여 년 넘게 얼마나 고생을 해왔겠습니까? 누가 알아봐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짓을 하다가 이제 2011년부터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아 그러면 우리 한국에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구나, 또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이 너희들 국가의 전통문화이고 독점하고 있는 기술들이 아니었고 종이를 사용하는 모든 국가에는 종이를 기준으로 발달한 많은 공예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유튜브로 보여줄 필요성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금 국제적으로 분쟁이 많은 게 이제 종이학이었고, 그래서 제가 종이학에 대한 기원이나 이런 원료들을 가지고 조금 오래전요 그런 논쟁이 있었고, 종이 접기라는 게 일본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일본이 원조고 그런 웃긴 소리 할 때마다 아니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도 오래전부터 종이 접기를 한 기록이 있다라는 것 증거를 엉뚱하게 그 나라 국가에서 보여준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에 있는 제가 그러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자료를 보여주는 역할들을 하고 웹에서의 논쟁을 이제 잠재우는 역할들을 중재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그 덕분에 이제 많은 공예가들, 예술가들과 이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교류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그 덕분에 이제 그 종이 모형을 만들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일본 애들하고도 협력한 적도 있었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순한 공예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을 세상에 내놓을 때 체계적이고 좀 더 정리가 된 상태에서 내놓을 필요가 있고요.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에 책으로도, 단순히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소비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책은 원래 오리고 자르고 뜯고 부시고 하는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많은 국제사회에는 그런 책에 대한 개념들이 단순히 활조로된 폰트로 된 것들을 시각적으로 소비하는 것들이 아니라 책을 가지고 장난감도 만들고 뜯고 부시고 오리고 만드는 기초적인 재료로 사용했었다는 것.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뭐 좀 비싸지만 팝업북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가끔 책방 가면 신기하게 내 돈 주고 사기는 싫지만 신기한 책들. 유럽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팝업의 역사가 몇백 년 됐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고가로만 팔릴 수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공예라는 개념들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거를 일부 팝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 친구들이 자기가 최초로 했네, 본인이 개발했네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저는 헛웃음이 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래 너 최초해라 그냥 내비두는 거지. 웹상에서 다른 나라에서 자기네들이 최초라 그러는 등 뭐 실루엣 커팅을 맨 처음 했다는 등 하면 제가 그대로 반박하고 자료화면 올리고 싸우죠. 그런 생활을 십수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홍수장 채널은 제가 한국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만 사용하겠다. 페이퍼크래프트와 관련한 공예에 관련한 그런 것들은 별도의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좀 정리가 되는 대로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 백수가 아니라 제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퇴를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보여주고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 일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요거 홍수장 채널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나 봐요. 그 외국 친구들이 잡히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 1,000명, 2,000명들이 나가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한국 친구들이 구독해주고 이런 증가 속도에 따라서 안정권을 찾지 않겠는가. 지금은 제 구독자가 4,000명가량 됩니다만 저거 다 가짜예요. 한 1년 정도 쉬었고 제가 종이공에 올리다가 멈췄기 때문에 해외 많은 구독자들은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는 더 빠져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나 돼야 다시 한 3,4,000명 정도 우리 한국 친구들로 올 채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뿌듯해하는 거는 여기 제 채널에 30대에서 60대들 들어오는 것들은 전부 제 기술 카피할 때 들어온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종이공예가 뭔가 궁금해서 그래서 그런 나이든 친구들 나름대로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좀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정보가 필요한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지금 우리 구독자 연령대들이 조성이 되고 있어서 좀 만족한 편이고 그래서 이런 젊은 청년들이 잘 되라고 이 채널을 운영하는 거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남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종이공예에 대해서 설명 안 해주세요? 왜 종이공예 관련한 영상 안 올리세요? 하시는데 그건 제가 별도의 채널 가지고 운영을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과 오로지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채널로만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전화가 와서 잠깐 끊었습니다. 홍수장이라는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페이퍼크래프트를 제작하는 영상을 여러분들께 올리지 않는 이유가 일단은 첫 번째 제 주변 신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여줄까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잠깐 보시면 종이공예에는 많은 기술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종이 모형과 관련한 이런 기술들이 있고 이건 실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여기 노트북 저 속에 보면 실제로 지금 있는 카페예요. 그걸 모형으로 실제로 만들었던 거고 이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이 도면을 이제 증정한 거죠.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러한 기술들 종이를 붙이지 않고 오리는 것만으로도 저렇게 조형물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 기술을 하프 폴드 커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저씨가 올리면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서 해. 응? 이렇게. 그런 사람이에요. 시덥지 않은 사람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실질적인 걸 보여주자면 이런 식이에요. 종이를 붙이지 않고 저렇게 아저씨가 저 A4 용지에 도면을 그려주면 그걸 따라서 오려가지고 제작을 하면 이런 식으로
장소, 요게 지금 장소 하늘소 제가 하프 폴더 커팅 한 거네요. 그래서 이 도면을 제작하는 게 아저씨의 직업인데 이것들을 공개하자니 한국에서 분명히 공개하면 분명히 따라 할 거고 카피는 금세 할 거고 외국 애들도 아까 봤지만 카피하는 거 아주 순식간인데 한국은 더 하겠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 공식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기술들은 제가 보장받을 수 있을 만큼의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 이제 나가면 이 모든 기술들은 제게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공용,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내가 공동으로 이건 나 개인적인 기술이 아니라 좀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공유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저도 보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마침 이런 거 있네. 이런 도면을 만드는 게, 제 디자인하는 게제 직업이에요. 원래 기술이고. 이거 하나밖에 없나? 이런 식으로 실제로 3D 작업을 통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내가 도면을 줬을 때 완성도 높게 나오도록 테스팅을 다 거치거든요.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작업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밖에 공개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공예는 공개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내가 오픈해서 여러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술들은 오픈을 하고, 저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기술들은 제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자산이 되는 것이지. 국제사회에서, 아이고, 선생님, 선생님하고, 으쌰으쌰 해준다고, 막 기분 좋다고 다 풀어버리면, 과연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기술이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그, 수많은 역사 속의 그 종이 공예들이 굉장히 가볍게 보이게 하기는 싫거든요. 그래봤자 종이는 중국의 체륜에 의해 가지고 발명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우선주의, 독점주의, 선비 사상 그런 걸 떠나 가지고 국제사회와 교류를 하려면 일방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생각들을 그런 공예에 집어넣어가지고 창작이니 뭐니 해서 발표한다는 거는 정말 웃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책으로도 발간을 해야 되고 해서 저한테 지금 오프라인적으로 출판사가 수년째 계속 지켜보는 출판사가 세 군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 출판사들한테 얼른 사업 접으라고 딴거할줄 모르면. 왜냐면 제가 출판사를 차릴 거니까. 저는 제 스스로 제가 제작해내는 책만 해도 현재 지금 구상 중인 게한 500여 권이 넘어요. 종이 공예와 관련해서 실제로 도면을 판매하기 위한 도면을 제작해 하는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1,000권 이상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책을 발간하게 될 건데, 내가 왜 남의 출판사를 먹여 살려가면서 이 디자인을 해야 되죠? 제가 직접 차리고 말지. 근데 말안 들어요. 하여간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 친구들 팔자고, 페이퍼크래프트와 관련된 책들은 예제로 뭐 보여줄 거 없나? 좀 일반적인 출판과는 좀 달라야 해요. 이건 이제 국내에서 그 배포하는 게 아니라 외국 건데, 보면 이런 이제 아키텍처 형태지만, 이런 설명할 때이 종이, 그 다음에 도면을 적여놓은 종이, 사진을 적용한 요 페이지, 종이, 그리고 샘플링 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제작할 수 있는
이 종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프링 처리도 하고 어떤 거는 또 풀칠도 하고 해서 말하자면 이 한 권의 책 속의 페이지에 적용되는 종이가 다 달라요. 근데 국내 출판사 애들은 이 개념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 제작 단가가 높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일본 애들 같은 경우는 아예 커팅을 해서 그냥 이렇게 뽀개가지고 갖다 조립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일본 애들의 특색이에요. 일본 애들이 곤충 관련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의 고민이에요. 한국에는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 어떻게 책으로 내야 될까? 근데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협조하는 출판사가 없기 때문에 책을 안 내는 것일 뿐이고, 그리고 아쉽게 제가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출판사 내에서 1인 기업으로서 내가 출판하면 되는 거지. 뭐 기술자들도 있고 편집 디자이너들도 다 제 후배들 있는데 뭐하러 제가 출판사를 살려줘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만들어줘요. 필요 없죠. 제가 출판사 차려서 내가 벌면 되는 건데. 그래서 출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 한두 권 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카피 천국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내면 냄과 등 동시에 유사한 책들로 넘쳐날 것이고 왜곡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도의 기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을 내도 한두 권 안 낼 거예요. 다달이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아예 내가 내어놓은 기술을 카피하거나 흉내내는 것을 덮을 정도의 마케팅이 필요해요. 그러자면 이 수많은 디자이너들의 작업들과 협업이 필요하고 미리 책을 1년치나 2년치 발간할 50권이나 100권 사이 거를 미리 만들어 제작해 놓고 아주 계획적으로 출간을 한다라는 게 제 계획이에요. 그래서 미리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들 만들어 가면서 출간하면서 시장 봐가면서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복잡한데 이거는 내 일을 다 정리한 후에 출판과 관련해서 고민할 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들은 이제는 예전의 생각을 가지고 단순히 돈만으로 인맥만으로 단순한 플랫폼을 통해서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고 만다? 그건 장사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런 식으로는 하고 싶지 않고요. 어떻게 해서든 대한민국의 페이퍼크래프트라고 하는 공예 장르를 명확하게 심어주고 이제 웹의 세상에 뛰어들었을 때 그 누구와 경쟁해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종이와 관련한 공예가 굉장히 중국, 일본보다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공예로서 성장했다면 우리나라는 실생활에 사용해온 종이를 가장 잘 활용한 민족으로서 그것들을 이제 새로운 시대 때 새로운 모습으로 어떻게 적용해서 보여줄 거냐는 것도 제 책임이고 제 몫이고 또한 이런 종이 공예를 통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일으킬 것이냐도 제가 고민해야 될 문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종이 비행기 몇 개 만들어서 동영상 올렸다고 해가지고 제가 멈추니까 새로운 종이 비행기 만드는 방법이 안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기다 또 불을 붙이는 방법이 종이 글라이더를 만드는 방법을 내가 또 올려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럼 또 막 붙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료를 따지거나 내가 원전에 내가 뭐 최초네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웹에서 활동할 때 내가 가진 기술들이 그들이 어떻게 주장하든 간에 아 대한민국의 종이 공예라는 게 그냥 가볍지 않고 굉장히 깊이 있고 다양한 공예들로 생활문화에 이용해왔던 아주 훌륭한 민족이구나. 그리고 종이와
관련된 예술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으로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제 목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아, 왜 동영상 안 올려주세요? 종이공예 그 디자인한 거 알려주세요. 뭐 이러는데 제가 영상에 지금 혼자 나오잖아요. 그럼 혼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혼자서 뭘 해요? 회사도 차려서 직원들 급여라도 줘가면서 내가 뜻하는 거를 빠르게 실용적으로 움직이고 해야 되는 이런 그건 또 사업도 벌려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너무 잘 알지만 그런 욕망들을 충족시켜주기에는 제가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주변 정리도 많이 필요하고 또한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이것 외에도 또 메이킹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메이킹 스페이스를 내가 구상을 왜 했냐 그러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오랜 70년 동안 이 잘못된 기독교 이 종교 얘기하면 안 되지. 잘못된 기득권들의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오로지 미국 형님께 좋고 유럽의 선진국을 따라가야만 하고 지금도 진보들 그러잖아요. 뭐 독일의 뭐 정치가 최고고 뭐 독일은 이런 의료보험을 해봤는데 우리도 적용해야 된다는 이 기성세대들 마인드가 지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형편에 맞춰서 응용하고 변형하는 게 아니라 외국 나가봤더니 그 나라가 좋더라 얘기예요. 그걸 그대로 적용하려고 그러는 게 우리나라 진보들이에요. 바보들이에요.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오랜 역사성과 민족성과 그들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법과 제도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아 저렇게 하면 좋겠네 하면 우리 방식대로 변형시키고 적용해가지고 우리 방식대로 또 운영해 나가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독일이 저리 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 뭐 프랑스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건 일본이 1940년대부터 벌써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득권들이 자기보다 힘있고 강한 사람들에게 빌붙어가지고 뭔가 뜯어먹고 배우려고 하는 습성들은 진보든 보수든 이게 바뀐 게 없어요. 하나도.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민족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생각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하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자기민족적인 이런 민족정신을 가진 나는 진보 보수주의자들은 못 봤어요. 그러니 이런 메이킹 스페이스 하나를 왜 굳이 만들어야 되냐면 이러한 기득권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야 유럽이나 선진국에서 예술활동 하려고 그러면 해와해야 되니까 그런 걸 대학에 만들어 놓고 돈 받아 처먹고 취업처도 없는 애들을 만들어 양상해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런 방식은 안 돼요. 예술 디자인은 내가 그림을 그릴 줄 알면 그림과 관련된 목재와 관련된 천과 관련된 이런 관련된 많은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스페이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계속 Q&A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왔던 이런 소프트웨어라든가 앞으로 4차 산업에 필요한 인재들이 어떤 게 지금 커가는 청년들에게 필요하냐 그러면 자기가 경험한 것 이외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공동으로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말이 좋아 스페이스지 나 같으면 나는 미술학원 같은 데서도 미술뿐만이 아니라 각종 공예를 그 한 장소에서 개발하고 창작해내고 제작해서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에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좀 홍보가 되고 그런 저를 믿고 의지하고 또 지원해주는 많은 구독자들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메이킹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공간을 좀 서울 변두리라도 한 100평에서 200평 되는 공간을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대한민국의 예술 좀 한다는, 하고 싶거나 하고 있는 친구들을 한 곳에 집합시켜서 각자의 작업들을 그 공간에서 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옆에서 훔쳐보게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갖고 있는 기술들을 다른 장르의 직업들과 융합도 시켜보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나 소프트웨어나 웹에 활동하는 데 필요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남한테 어드바이스도 받고 서포트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함께 협업이 가능한 공간을 만드는 게제 목표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도와야만 함께 무슨 창업을 해도 이 효과가 나오는 거지, 개인이 개인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경험하지도 않은 머릿속에 기획서만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창업하고 운영하는 건전 절대 반대예요. 저거 그냥 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 머릿속에 자기네들 창작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들 다 어디서 나와요? 유튜브에서 나오잖아요. 구글에서 나오고. 그거 봤으니까 지가 아이디어 내는 거지. 모방은 창작의 어머니라고 누가 그랬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뭐 봐야 뭐 필요한 게 있지. 근데 시각적으로만 훔친 아이들은 거기에 덧붙이는 카피라이터밖에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직접 경험하면 메이킹 스페이스라는 것 속에서 남들이 전기 용접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 전화가 진행되는 배전판을 만드는지를 옆에서 직접 보면서 그림을 그린다면, 그것들이 그림의 그 전기의 작용에 의해서 불빛이 흐르는 장면도 삽입할 수 있는 예술과 테크니션들이 규합이 되어서 새로운 예술들이 또 창조가 되는 그런 것도 직접 봤으니까,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모방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왔던 거지, 유튜브 뒤지고 구글 뒤져가지고 그거 보고서 자기가 영감을 얻어놓고 창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카피라이트 창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접 경험은 나와 다른 많은 장르의 사람들과 같이 살을 썼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딱히 저는 장르에 이렇게 저거 하진 않아요. 그냥 그 메이킹 스페이스에서 뭐 음악을 작곡하고 싶고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친구가 더 있고, 뭐 미술 그리는 친구도 있고, 뭐 도자기 만드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같은 장소에서 서로의 기술들을 교류하면서 함께 공동 작업을 해나가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걸 메이킹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고,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해 왔어요. 근데 모든 나의 생각들은 돈과 직결되는 거야. 돈 없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저씨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라고 응원해 주시면 돼요.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1, 2년 안에 빠르게 만들어지지는 않겠지만, 천천히. 천천히. 그래서 올해도 한해 가네요.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아저씨 잘 되거들랑 그런 메이킹 스페이스 만들고, 그런 공간들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때, 여러분들이 더큰 세상에 날개짓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만나 뵙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